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 이하드림입니다. 저희 잠깐만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저희 단독 공연 CU에 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순탄치가 않네요, 그죠? 하나 둘 하하하 재밌네요, 참 좋았는데 판타스틱 말고 뭐야? 판타스틱한 또 엔딩을 맞이하네요. 네. 아 그러면은 오늘 잘 하려고 막 세팅도 미리 다 했는데 하나 둘 편집하고 다시 가시죠. 네 그러면은 다시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한 서비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일부터 들려드릴게요. 혹시 모르실까 봐 생일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사장님 죄송한데 조명 조금만 밝게 해주시겠어요? 밑에가 잘 안 보입니다. 네, 생일회만 들려드리면서 See you!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나를
반갑습니다. 줄리아 드림입니다. 네, 연달아서 네 곡 들려드렸습니다. 생일 회관 만선 왕자의 바다 마이킹까지 들려드렸어요. 네.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두 곡도 들려드릴 건데요. 기타를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네요. 못 보던 얼굴도 있고 진작에 좀 오지. 제 건데 너무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얘가 빨리 기타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네, 어쨌든 많이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가 조금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계셔서 불편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네, 서로 네, 잘 옆에 분들 배려하시면서 공연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하네요. 진작에 시킬 걸 그랬어요. 생각을 못해가지고. 다음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저희 CU 공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CU 하면 맛있는 팝콘이 있는 곳인데 아는 사람만 알고 미친 저는 미쳤습니다. 와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기타를 거의 바꾼 것 같은데 감사의 말씀 드리고 부탁드려야겠네요. 100번 감사드려서 네, 좀 크게 말해야겠죠? 예. 네, 뭐 저희가 뭐 끝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사랑해 주시나 이제 사랑해 주실 거죠? 예. 네. 유도하는 분이 아니지만 네, 아, 과정처럼 예. 지쳐가네요. 사연을 어떻게 했는지 틀리긴 제가 죄송합니다. 깊게 사과드리며 감사합니다. 너무 그냥 재밌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열심히 달려서 중반 정도 왔네요. 네. 다음 순서는 이벤트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공지를 드렸듯이 번호표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서 제작한 티셔츠가 있어요. 영상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영상 저는 직접 만들었어요.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 참고하셔야 될 거는 이게 우리나라랑 문화가 좀 되게 다르다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디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도 문화가 다르지만 그 미국에서 인디밴드 티셔츠 만들 때 우리는 이제 업체 주문해서 좋은 이런 티셔츠를 사서 그쪽 업체의 디자인을 맡겨서 하는데 걔네들은 중고 마켓에 가서 그냥 민자 티셔츠 아무렇게나 사갖고 찍어서 그냥 팔더라고요. 이래도 되는가 그렇지만 뭐 다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근데 사실 좀 많이 있었어요. 아, 많이는 아니고 이제 남겨온 게 한 6개 7개 있었는데 그나마 좀 리즈너블한 납득이 되는 걸로만 한 4개 정도 뽑아봤어요. 그나마 이거를 입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입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소장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네 준비를 했고 특별히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게 지난번에도 제작을 한번 했었어요. 이게 디자인은 미국에 있는 그 사이키델릭 같이 하는 그 페스티벌 친구들이 해줬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너가 좋아하는 숲은 뭐야?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은 뭐야?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뭐야? 해서 무궁화, 호랑이, 참새 이렇게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밑에 끝도 없이 만드는데 그걸 그렇게 사요.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 투어를 갈 때마다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렇게 그것만 사요? 그것만 그렇게 사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팔린 티셔츠만 사거든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희한해요. 저 혹시 어디 갖고 계시죠? 저기 홍인성님 아무도 안 계시죠? 어디 가셨어? 다? 네네네네 그래서 갖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쪼개져 있지만 자 일단 검정색의 사이즈는 크지만 그나마 제일 말짱해요. 제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아, 냄새 날 수 있어요. 저희가 입은 건 아니고 자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 길이래요 길. 네 이거는 뭐지? 아예 참이슬이 그려져 있고 네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걸 차마 저희가 팔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시고 길이래요 길. 우리의 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의 길이고 네 참이슬은 제가 좋아하는 술이라고 했더니 이거를 어디서 찾아봤고 디자인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이슬이랑 호랑이가 취한 이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호랑이가 취했어요. 지금 잘 보면 네. 참 신기해요. 네. 진짜 신기해요. 어쨌든 별로 안 갖고 싶어 하시는 표정을 제가 봤어요. 네. 하지만 이게 그나마 제일 말짱하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추첨은 네, 줄리아드림의 베이시스트 손병규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으로 미국에서 저거랑 저희가 한국에서 만들어간 티셔츠 이렇게 딱 두 개 놔두면 이 원래 만들어간 거 이렇게 쳐다보더니 여러분이 입고 많이들 갖고 계신 그 티셔츠 되게 싫어요 미국 사람들. 그러고 이게 품절이 되면은 이거라도 줘 약간 이렇게 아 나 저거 사고 싶은데 저건 없어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완전 아 정말 미국의 벽은 연주가 아니고 인식이었다는 걸 저희가 네 번의 투어 동안 네 번 깨봤어요. 보겠습니다. 두 자리 있으네요. 48번입니다. 축하합니다. 48번 누구세요? 안 넘어. 어 맞아. 안 갖고 싶어가지고. 와 축하드립니다. 리미티드 에디션 네 벌밖에 없는. 잘 보시면 아, M이라고 써있어요. M. 저 미국의 N입니다. 저 아하. 네. 자, 다음은 염상원 씨께서 한번. 뭔데 내가 생각했지? 이거는 이건 더 지난 작년 투어 때 모델입니다. 동자승이 있었던
김이라고 써있는데 진짜 김이 있는 것 같아. 네, 이게 뭔가 불도 이게 모르겠어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맨날 무한도전 치셨어요. 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는 이 사이즈 티셔츠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네, 미국에서 이 티셔츠가 자, 이 사이즈가 잘 없어요. 근데 뭐 그래서 남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실 때 분리수거하러 갈 담배 사러 갈 때 이럴 때 한 번씩 이러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거를 가네요. 자, 뽑겠습니다. 자, 저번에도 이거 하는데 안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딱 세 개 세고 안 나오면 얄짤없습니다. 찾아볼 시간 있어요. 자, 60번대. 자, 60. 자, 일단 60번대. 네. 60번대. 자, 67번. 오, 나오신다, 나오신다.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이즈가 너무 사이즈가 커프 사이즈가 좀 아니 나중에 만나서 교환하셔도 돼요. 네. 네. 자, 다음은 사이즈가 이거는 더 얇아요. 이거는 뭐예요? 더한 게 많았어요. 참고로 더한 게 많아. 이거는 걸레로 쓰십시오. 그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아 이거 왜 늘어났어? 네, 분이 네 저희가 고른 거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구제 티셔츠입니다. 제가 저희가 절대 처분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저는 40번대. 40번. 딱 40번. 40번. 아. 아 이거 디자인이 너무 안 나오시는데 아 되게 부끄러워서 받아가시는 40번 네. 군인이신가요? 겨울에 내복 대신 입고 다니세요. 항상 100kg. 자, 하나 더 남았어요. 하나 더 더 할까요? 경격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마지막 거는 더 할까요? 이게 제일 센데 이거는 네, 이거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많이 팔렸어요. 참고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디자인 나시 네? 이거예요. 미국에서 많이 팔렸어요. 네? 차라리 얘가 나요? 그렇구나. 아, 마음에 드세요? 네, 뭐 걸리시길 바라면서 이거 그래도 남자분이요? 네. 그러면 참 교환하십니다. 네. 죽어도 욕먹겠다. 그래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갖고 싶으시다고. 60번 되네요 또. 62번입니다. 62번. 3, 2, 1. 내가 아니야 되게 안도하는 표정들. 아, 남자분이!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막 남자분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누가 그랬었는데 남자분 걸리면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남자분이 걸려서 원치 않는 선물을 건물 맞냐 저거? 어쨌든 이렇게 또 선물을 처분하는 게 아니고 선물을 선물을 증정해 증정하고 네 증정했어요. 증정하고요. 이렇게 네, 또 이벤트는 이렇게 간결하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공연을 준비하면서 좀 아쉬웠던 게 뭐 하다못해 지난번 공연처럼 뭐 좀 이런 공연의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티켓도 좀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뭔가 굿즈도 새로 만들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눈으로 많이 담아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다음 노래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공연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두 곡 정도 남았네요. 이번 공연에는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번 공연에 되게 많이 도움을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아마 저희 올해 보신 분들은 일단 잘 아실 것 같은 저희 팬 중에 주한이라고 있어요. 주한이라고 이만한 친구 하나 있는데 네, 그 주한한테 일단 고맙다고 말할게요. 저희가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회사 걷고 뭔가 큰 공연들을 준비하게 되면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생각 저희도 몰랐어요. 이렇게 뭐가 할 게 너무 많은지. 근데 그 무엇보다 저희를 속상하게 처음에 했던 거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속상하지만 무엇보다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요. 뭐 일을 하나 하건 할 때도 우리는 당일날 리허설하고 뭐 하는 것도 시간이 모자란데 뭔가 일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를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세 명의 친구들은 저희 아마 처음에 가위 쇼케이스 거의 그때부터 지금까지 불안의 세계 발매 콘서트 뭐 헬로 마이 프렌드 뭐 이런 거 전부 다 해서 다 도와줬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좌한이라고 있어요. 원래는 허요한인데 허주한이 아니고 허요한인데 이만한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정말 힘이 세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해서 나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어깨에 이렇게 하나씩 매고 이렇게 가는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요. 항상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저희 두 번째, 세 번째 미국 투어를 함께 갔던 요리도 잘하고 저희 많이 도왔던 좌한이라는 동생이 있고요. 또 인성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년에 프라이빗 파티에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큐멘터리를 저희가 찍었었는데 그때 촬영을 했고 또 저희랑 저희 첫 번째, 네 번째 미국 투어를 함께 했던 역시 저희의 또 중요한 네, 종신노예 중에 하나인 홍인성 군이 있습니다. 네, 홍인성 군, 좌한타 이제 유명한 기타리스트고 네, 그래서 저희들의 각종 이런 이 이벤트들에 대해서 네, 정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또 한 명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성현이라고 있는데 역시 크고 작은 이벤트에서 예매할 때 또 되게 많은 일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재밌게 생각난 게 프라이빗 파티 때 저희가 다큐멘터리 USB에 넣어서 선물로 드렸었는데 제가 늦게 편집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당일날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손님, 관객분들이 들어오는데 계속 컴퓨터로 놓고 저한테 계속 아 좀 빨리 좀 하지 왜 제때 안 하냐고 막 이렇게 막 구박을 하는 친한 또 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현이도 오늘도 티켓 하시는데 아마 앞에서 했을 것 같고 네, 숙기는 없지만 어쨌든 그 저희를 많이 도와줬던 성현이도 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오늘 이 일을 끝으로 고맙단 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분 더 감사한 분인데 여기 계신지 어디 계시지? 권나영 씨라고 계세요. 혹시 손 한번 들어오시겠어요? 어디? 네, 저기 계시는데 네. 저희 디자인, 대부분의 디자인을 다 도와주셨어요. 최근에 화제는 되지 않지만 많은 팬들이 깔깔대고 웃었던 잔다리 페스타의 포스터부터 시작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프라이빗 파티 때 포스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희 작년에 신인에게 말한 애를 기점으로 대부분 저희가 기획한 이벤트의 모든 포스터를 다 만들어주셨고 그리고 다 돈 안 받으시고 원래는 굉장히 고가의 디자이너신데 네 그래서 그냥 밴드가 잘 되시라고 밴드 응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도와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네, 이 공간 비틀즈 저희 오늘 티켓 가격 좀 약간 싸잖아요 사실 이거에 저희가 이런 의미로 티켓 가격을 좀 낮추고 싶다 했더니 원래는 대분이 있는데 아이 콜 그러면 더 싸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선뜻 그냥 공연장에서 사실 손해를 보시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냥 그래서 아 저희는 괜찮다고 했더니 아 우리도 상관없다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되게 많이 사실 써주셨어요. 신경도 써주시고 여기 피쉬앤칩스가 맛있거든요. 네 오늘은 뭐 오늘도 뭐 일단 공연 끝나면 좀 정신없겠지만 뭐 2차?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시간 나실 때 지나가시다가 맥주도 드시고 피쉬앤칩스도 드시고 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세 번이나 공연을 하게 됐고 되게 저희한테는 나름대로 올해 뜻깊은 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어쨌든 그래서 공감 미틀즈 관계자분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밖에 감사드려가지고 네. 시간 관계상 또 저희의 다음 곡을 이어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가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네, 힘드네요. 네. 이제 마지막 곡입니다. 네,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어제처럼 그렇게란 곡이고요. 잠깐만 숨 좀 들여갈게요. 네. 그동안 줄리아 드림과 함께 해주셨던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지를 드렸듯이 꼭 저희가 뭐 영향 못 보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더 시간이 지나서 좋은 음악을 갖고 돌아오겠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음악을 그만두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했던 시간들이었었어요. 저희들은 물론 저희 이제 뭐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뭐 되게 오래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뭐 아니면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없을 때나 항상 한결같이 저희들을 곁에서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덕분에 그 힘으로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진심이고 한 번도 거짓말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하고 다들 건강하게 좋은 음악 많이 들으시고 멋있는 밴드들도 보시고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이 보진 마시고 마음속에 저희들 돌아갈 공간 한 뼘 정도만 남겨두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고 네, 저희 잊지 마시고 함께 했던 시간들도 너무너무 행복했으니까요. 돌아와서도 또 한 시간 같이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 마지막 곡으로 어제처럼 그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줄리아 드림이었습니다.
출연드리겠습니다. 안 그러길 바랬지만 마지막 곡에 또 이렇게 멋있게 고장이 났네요. 주한 물 한 잔 먹어. 네. 나도. 네, 마지막 곡이었던 어제처럼 그렇게였습니다. 앵콜을 준비했어요. 당연히 하겠죠. 안 할 수 없으니까. 앵콜 했는데 제가 없는 대로 해라 하면 그것도 얼마나 또 그쵸? 아, 그래서 앵콜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앵콜 중에는 저희가 예전부터 저희 팬분들이 듣고 싶어 했는데 저희가 내부 사정상 할 수 없었던 노래도 한 곡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도 들려드리고 저 노래도 들려드리고 이렇게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오랜만에 하는 것인 만큼 또 많이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티어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앵콜. 더웁네요, 그쵸? 덥네요. 저희 이제 진짜로 마지막 곡 하고 내려가고자 합니다. 네, 줄리아 드림이었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줄리아님이었고요. 다음에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어요. 지난번에 사진 찍으려고 했는데 저희가 카메라 조금 걸 준비해서 거기가 가로로 길잖아요. 저희 큰 실수했었거든요. 어쨌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 뭐 그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